믿고 모르는 MC 최성민입니다. 오늘도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사망토론의 낙선대 이상준 교수님. 네, 좋습니다. 텐션 좋아요. 자, 다음은 어하당 대표 우리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하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오나미 씨가 나와서 저희가 덕분에 1등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댓글이 엄청 달렸어요. 그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오남이랑 이상준 잘 어울린다. 이런 댓글 있고요.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오남이 고정으로 나와라. 이런 댓글 있습니다. 아니, 뭐 다른 댓글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고정으로 나와라 이거는 좀 아니지. 왜냐면 코빅에 뭐 캐릭터가 겹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건 아니지. 누구랑 겹칩니까? 나랑 겹치잖아. 자,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여자친구가 소꿉친구들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여행 당일 친구 한 명이 못 가게 돼서 남사친과 단둘이 여행을 떠나게 된다면 보내준다? 안 보내준다? 아니 이거는 지금 뭐 아유 뭐 이해심들이 그렇게 없어. 이거는 보내줘야지. 보내준다고요? 네. 저는 무조건 보내주는데. 네. 아니 근데 내 여자친구랑 그 여자친구의 친구 아니 얘기를 들어보고 합시다. 왜 다 이러고 있어? 자, 아니 근데 아니 네네. 내 여자친구랑 내 여자친구 그 친구 다이라는 애랑 성진이 셋이 가기로 했잖아. 네네네. 근데 갑자기 다이가 못 가게 된 거 아니야? 걔는 왜 못 가는 거야 갑자기? 다이는 그 걔가 집에 혼자 있어가지고 걔 밥을 줘야 된대요. 다이는. 아 부모님을 가셔서 이제 집에 혼자 있구나. 네네. 나는 걔랑 놀아야겠다.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개 말고 다이 말고 강아지랑 놀겠다. 아, 강아지랑. 개랑 논다 이거죠. 개 밥 주면서 논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여자친구가 그 남사친이랑 둘이 간다고 했으면 저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원래 셋이 가기로 했다가 한 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뭐 펜션도 예약이 돼 있을 거고 차편도 예약이 돼 있을 거고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보내줘야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거를 안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은 세 가지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가 부족해요? 내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 믿음. 그렇게 못 믿어서 왜 사귀어요? 예? 그 두 번째 뭐가 부족해요? 나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부족한 겁니다. 아 역시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예, 뭐가 부족해요? 예,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보다 얼굴이 부족한 겁니다. 자격지심이야 니들. 봐봐라 아저씨. 마. 아저씨 아저씨 뭐 결혼했는데 이제 형수님이 절친 박성광 씨랑 여행을 둘이 간대. 그럼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아유 성광이면 보내주지. 오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허경환이면? 경환이는 안 돼. 경환이는 안 된다. 이거 봐봐. 경환이는 그 누구도 안 돼. 이거 자격지심이야 이거. 그리고 사실 말하면은 박성광 씨도요 그 얼굴이면 보내주면 안 돼. 본인이 뭐 자신 얼굴을 잘 모르나 본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랑 뭐 와이프랑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여자친구의 남사친이 저예요. 여자친구가 남사친인 저와 둘이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안 보내주겠다는 손 들어보세요. 안 보내준다. 나는 이상준이랑 여행 간다고 안 보내준다 손 들어보세요. 안 보내준다. 네. 예. 은근히 많이 드네요. 저기 지금 손 드신 분이 저보다 얼굴이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웃는다 깔깔로 여성분 파랑띠 여성분 깔깔로 웃는데 이게 맞아 맞아 오빠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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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저랑 여행을 가도 보내주겠다 계시는 남자친구 있습니까? 네 보내준다 여성분. 아 저기 송소영님 저분은 뭐냐면은 네.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예 보내준다는 거 아니야? 옆에 여자친구야? 내가 안 가? 뭔 소리예요? 아니 뭔 소리예요? 제가 여행을 안 다녀요. 에? 아니 여행을 안 다닌다니까 내가. 아니 내가 여행 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더라고 내가. 내가 여행을 안 다녀요. 죄송합니다. 예. 내가 뭐 말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시끄러. 자자자 잘 들어. 요즘 젊은 것들이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여행 가는 걸 문제라고. 아니 뭐 여행을 갈 거면은 뭐 가방이나 하나 둘러 메고 가는 것이지 이것들은 또 뭐 끌고 다닌다는 게 뭐?
리모아 캐리어. 리모아 캐리어. 뭐야 그래? 그래 뭐 여행 가니까 캐리어는 하나 끌고 가. 어? 그러면 캐리어만 끌고 가면 될 것이지. 이것들은 또 캐리어에 뭘 또 하나 꽂아서 간다는 게 뭐? 스타벅스 썸머 레디백. 스타벅스 썸머 레디백. 이게 금방 기계. 아니 1박 2일 여행 가는데 가방을 뭐 몇 개나 들고 가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어? 뭐 꿀단지 들었어? 뭐 들었나 한번 보자. 어? 뭐 그렇게 싸고 에라이 애쉬 루즈 하나 들었네 이거. 잘들어. 그리고 이거 남사친이랑 여행을 이거 어떻게 보내 이거. 오. 이 남사친 것들 이것들 평상시에는 막 수줍어하고 막 숫기도 없는 척 하다가 여행 가가지고 술 한잔 먹으면 막 평소보다 막 더 들떠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뭐 산 넘어 산 왕개예. 이것들이 지가 왕 뽑아봐. 그러면 1번이 왕한테 뽀뽀해. 왕이 1번한테 뽀뽀해. 단둘이 가는데 무슨 대수작이야. 단둘이 왕 하나 신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왕 게임을 하고 있을 정신 나간 것들이 이것들이야. 아니 아저씨 누가 소꿉친구랑 술 게임을 해요. 나도 이런 식으로 소꿉친구랑 결혼했어.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그렇게 레디백 챙겨갈 거 다 하고 왕 게임 할 거 다 하면 소맥 탈 때 비율은 3대 7, 썸녀한테는 소주가 7이에요. 오, 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뒤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만약에 저 아저씨처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어, 여보세요. 어, 혜랑아. 그래, 안 갔지? 그래, 안 가니까 얼마나 착해. 어, 뭐해? 어, 그 남사친 불러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어? 그래, 무슨 1박 2일 여행이야. 그냥 그 집에서 하루 놀면 되지. 그래, 뭐하고 노는데? 아, 옛 추억 생각하면서 어릴 때 놀던 거 그대로 놀고 있어? 어, 무슨 노래? 가르쳐줘봐. 남사친이랑 집에서 단둘이 엄마 아빠 놀이란다고? 아니 30대가 됐는데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사람이야. 아니 뭐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놀이하면서 뭐 흙으로 밥 짓고 뭐 조약돌로 반찬하고 그랬는데 다 커서는 무슨 30대는 무슨 엄마 아빠 놀이를 뭘로 하는 거야? 야 지금 남자 지금 뭐해? 아 남편 지금 퇴근하고 지금 씻어. 야 이거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야 그거 하지 마. 야 딴 거 해. 무슨 소꿉놀이야? 엄마 아빠 놀이 말고 다른 놀이 해. 역할을 바꾸던가 다른 거 해. 그래 너 바꿨어? 어 이번에는 무슨 역할 하고 있어? 어 형부와 처제. 그래 그냥 너 집에서 나와서 우리 여행 가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어허허. 여행 가라고 이렇게 결국 한다고? 야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여러분들. 뭔 소리 하는 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시끄러 시끄러. 자자 잘 들어. 그래 저 이상준이 말대로 남사친이랑 여친이랑 단둘이 여행을 보내준다고 쳐. 어. 그러면 또 뭐 우정여행이면 조용히 갔다 올 것이지 이것들은 또 티를 팍팍 내면서 입고 간다는 게 뭐야? 우정 티셔츠. 어, 우정 티셔츠. 우정 티셔츠. 금방 뛰게 뭐 세 명이서 우정 티셔츠를 맞춰 입고 간다고? 어야 그래 맞춰 입은 것도 한번 나와봐봐. 어 어떻게 가나 보자. 어 이렇게 네. 자 그래 세 명이서 우정 티셔츠를 맞췄어. 뭐 죽을 때까지 친구 하자. 여기까지는 좋아. 어? 근데 지금 중간에 친구 한 명이 빠졌잖아. 다희가 빠졌어. 야 친구 빠져봐.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죽을 때까지 하자. 이 정신 나간 것들이 남사친이랑 여사친이 할 멘트야 이게. 뭘 죽을 때까지. 아 왜? 이 정신은 진짜 그냥 어깨동무를 왜 하는 거야 갑자기 이러부터. 어깨동무는 대본에 없는데 왜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 야 여친도 들어가 들어가. 남사친 이거 봐 됐네 이제 됐네. 이 남사친 이거 하자 도성이야. 하자 덩어리네 하자 덩어리. 이거 입고 다녀 이거 입고. 어이 박영진이 네? 코빅에서 내가 선배 아니야? 알지 알지. 꼭할 거야 이거 너. 야 너. 아니 아저씨. 우리 싸움 몇 번 했어 이거. 싸우지 말고 나 아저씨 나 봤어. 싸움 그래 거기서. 어. 아 왜 후에 뒤치다 거래 거기서 해. 아 근데 내가 생각하면 이거 가까이서 보니까. 네. 아 여자친구 남사친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냥 보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무조건 믿고
보내줘도 될 것 같아. 난 한 달 제주도 살기 보내도 될 것 같은데 같이? 이 정도면? 유럽 여행 가도 되지 이 정도면? 유럽 여행은요? 전화기 없이 가도 되지 이 정도면? 별 개나 소나 다 걷느네? 뭔 소리죠? 너 있잖아. 예예. 예. 너 쉬었어. 굉장히 쉬었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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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재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제재를 해요? 쉬었다는 표현이 뭘 사실이야? 아니 쉰 걸 쉬었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상했다로 제가 정정할게요. 상했다. 이게 더 낫다. 예. 쉬었다는 아니지 사람한테. 네. 자 지금부터 투표해 주세요. 자 과연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공개해 주세요. 뭐야? 와!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사망 토론의 믿고 보는 MC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사망 토론의 낙성대 이상준 교수님. 네. 어, 네. 자 다음은 두 분 토론의 어화당 대표 박영진 대표님. 어르신이 하늘이다. 안녕하십니까. 어화당 대표 박영진입니다. 네. 아 오늘도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두 분 토론과 사만 토론 중 어떤 코너가 더 쓰레기 코너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 공개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두 분 토론과 사만 토론 중 어떤 코너가 더 쓰레기 코너인가? 라는 주제로 아유, 네. 이거를 무슨 토론이라고. 당연히 두 분 토론이 훨씬 더 쓰레기죠. 잠깐만, 그러면 이거 토론하면서 그 당시에 저 아저씨가 했던 어떤 막말이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해도 됩니다. 오케이. 자 대신에 이상준 씨가 했던 발언도 박영진 씨가 그대로 할 겁니다. 내가 그때 했던 말을 해도 아 이거 안 돼? 그럼 큰일 나. 왜요? 아 그 큰일 나는데. 이유가 있어요? 나 남자 팬 더 생기겠네. 아 그때 나 남자들이 엄청 좋아했거든. 아 다시 한번 전성기 찾는 거 아닌가 몰라. 여러분들 사망 토론은요 쓰레기 코너가 아니에요. 어떤 코너예요? 사람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겉으로 표현해낸 아주 고급스러운 스탠딩 코미디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이상준이 영어만 할 줄 알았으면 미국에서 이 개그 했으면은 세계적인 스타가 됐다. 떼돈 벌었다. 하지만 저 아저씨가 영어를 배워서 그 당시 이 아저씨가 했던 그 개그를 미국에서 한다? 국가 망신입니다. 나라 망신이죠. 네. 그거를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여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때 당시의 영상을 유튜브로 보면서 저한테 쓰레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서 그때 제가 사망토론 한 거 보면서 웃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네. 난 그때 웃었다. 오. 예, 보십시오. 예. 이 손든 분까지가 쓰레기입니다. 저만 쓰레기가 아니라요. 지금 손든 분까지가 쓰레기인 거예요. 아, 다들 당황했어요 지금. 아, 맞잖아요. 예. 아까 우리 저기 20번인데 이보라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는 안경 쓴 남자분. 예. 예 안녕하세요. 그때 이렇게 웃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개그 프로가 많고 개그 코너도 많았지만은 이 재개그 말고는 웃을 일이 없었어요 사실. 맞죠? 그거 이해하죠? 제가 뭐 개그를 안 하면 웃을 일이 없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예. 인정하잖아요. 옆에 여자친구야? 아 이게 더 웃기네. 야 재밌는 거 맞네. 아니 뭔 소리예요. 아니 아니 뭔 소리예요. 여자친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계속 웃을 일밖에 없겠다 이거지. 나 안 봐도 너무 웃기네. 야 저 어디 또 저게 관객들 놀리고 있어 제가. 자 시끄러. 잘 들어. 요즘 이상준이가 방송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뭔 개소리예요. 내가 방송하는 게 뭐가 어째가지고. 사고로 개그 코너 하면은 유행어가 있어요. 아 유행어. 저 이상준이 했던 그 사망토론은 유행어가 없어. 그나마 그 옆에 앉았던 김규기가 했던 거 있어 그거. 재밌다 유서폰이에요.
내가 자꾸 내 얘기하는데 누가 껴들어? 뭐 요 정도인데 뭐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 없어 이거 유행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상준이가 그냥 유행시키겠다고 계속 민다는 말이 뭐? 그러나 그러나 이거 대가리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 유행어는 문맥이 안 맞아 하나도. 요 사회자가 처음 시작할 때 아 요 낙성대 이상준 교수님 나왔습니다 소개하는데 그따지고 그러나. 아니 소개를 하면 아 예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인사를 해야지 그러나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러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쓸 수가 없어. 내 유행어는 봐봐 저 집에서도 아들 공부 안 하면 손은 누가 키울까 손은 오, 네. 자연스럽잖아. 근데 저 유행어는 아들 공부 안 하면 그러나 일부야 이게 말이 돼? 회사에서도 말이야 그렇게 일찍 퇴근하면 손은 누가 키울까 손은 자연스럽잖아. 네네. 그럼 제 유행어는 그렇게 일찍 퇴근하면 그러나 말이 안 맞아 유행이 대단하고 써먹지를 못해요. 네. 아니 지금 뭐 저 아저씨 얘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웃는데 아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많이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두 분 토론에서 했던 저 양반의 말을 들으면 텍스트만 봐도 여러분들 진짜 소름 끼칠 거예요. 박영진 씨가 실제로 했던 말인가요? 예, 진짜 네. 뭐 여러분들의 뭐 화를 엄청 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말을 했냐. 여자가 대학 가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할 소리입니까? 아, 이걸 했다고요? 예, 여자가 대학 가는 거 자체가! 아, 이걸 했어요? 예. 이게 말이나 돼요? 네. 또 뭐 했어요? 여자가 명절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야, 뭡니까? 이게 센데요, 세요. 여러분들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자, 그냥 읽는 거예요. 여자가 아픈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빠 나 아파. 여자가 어디 아픈 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거 실제로 박영진 씨가 한 거라고요? 맞아요. 이게요. 지금 1970년대 개그가 아니에요. 2010년이에요. 10년 전이라고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이게 개그냐고요 이게? 여러분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예. 야, 다 일어나네. 다 일어납니다. 예, 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네. 아이, 그거는 풍자였잖아, 풍자. 네. 풍자. 당황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사돈 낱말하고 있어, 저거. 내가 사망토론 주제 찾아보니까 그건 아주 더 가관이야. 더 쓰레기야, 더 쓰레기. 연애 상대를 고르라고 해놓고 주제로 정한다는 게 365일 아프다는 김태희 대 활력 넘치는 오나. 아 고민된다. 지금 생각해도 고민된다. 50살 김태희 대 20살 오나. 네, 이거 고민된다. 진짜 주제예요. 무일푼 김태희 대 30억 오남이. 이 오남이는 무슨 죄야 이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아 이건 옛날에 했던 거잖아요. 네네.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좀 주제가 잘못됐네요. 아 그래요? 예, 그 제가 사과할 거는 사과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주제가 완전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아 저기 35 오남이 오남이가 30억이 없더만. 무일푼 오남이었어. 30억은 김태희가 있었다니까. 아니 300억이 있다니까. 김태희 씨 제가 그때 무일푼이라고 한 건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때 김태희 씨한테 무일푼이라고 했을지 죄송합니다. 오남이가 무일푼이었어 이게. 아니 저기요. 아유. 김태희 씨한테 사과를 하지 말고 네. 오남이 씨한테도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네. 왜 사과를 해요? 오히려 저한테 고마워해야죠. 여기 출연도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오남이 씨 인지도는 계속 올라갔어요. 제가 그리고 오남이 씨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로만 했는데 그렇게 웃겼잖아. 오남이 씨 같이 나왔잖아. 나 진짜 겁나 웃길 수 있지. 그래요? 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특별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남이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빅의 최초로 네. 오남이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미녀 개그우먼 오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야, 잠깐만. 야. 이상준 당황합니다. 야, 너무하다, 너무하다. 오남이가 네. 넘어오네. 야. 무일푼 오남이가 나왔네. 야, 무일푼 오남이. 야, 오남이 일로 와, 일로 와. 야.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레전드가 탄생하는 거야. 제가 이제 오남이 씨 없었는데 혼자 그렇게 웃겼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네. 제가 오늘 겁나 웃기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배꼽 잡고 웃을 준비하세요. 와, 야, 남이야. 야.
너 요즘 뭐 하면서 지내는 거야 이거? 나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 하고 있거든. 골 때리는 거야? 그 SBS 그 축구하는 거. 맞아. 와, 야 거기서 뭘로 출연하는 거야? 야 얼굴 보니까 야 축구공으로 출연하네. 와, 나만 웃네. 야, 이게 5년 전까지만 해도 빵빵 터졌는데 이게. 야, 시대가 뭐 이렇게 빨리 변해? 내가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야, 아니야, 개그맨 중독되면 안 돼.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야. 야, 남이야. 응. 이거 그때 뭐 차 사고 났어? 아니 왜? 근데 왜 얼굴이 박살났어? 와, 나 비호감이네. 친하다고 얘기해가지고 빨리 오해 풀어줘. 우리 친하잖아. 그래서 장난이라는 거 얘기해봐. 오, 남씨. 어. 오빠, 왜 진짜 왜 그러세요? 야, 왜 울어 갑자기? 야, 울면 안 되지. 야, 야 울면 뭐해? 야, 울 이유가 없잖아. 왜 우는 거야? 야, 다시 나한테 울지 마. 울지 마. 야, 울지 마. 왜 우는 거야? 뭐 거울 봤어? 아유, 야, 야. 야, 이게 내가 습관이네. 코너를 오래서 몸에 뱄네 이게. 야, 미안해 오라미, 미안해. 오라미 잘했어. 아 최고 최고. 너 코빅오니까 너무 좋다. 오라미 최고 잘했어. 아. 오빠. 죄송합니다. 오빠는 개콘에서 코빅 역을 그렇게 하더니 잘 적응했나 보네. 역을 그렇게 했어요? 와. 많이 했어. 생통다. 이제 겨우 자리 잡나. 괜히 끼어들었네 이거. 자 일단은 그 두 분 이제 진정하시고 오나미 씨가 코빅의 최초로 지금 네. 네, 출연을 하는데요. 네. 아, 혹시 네. 코미디 빅리그에 합류하실 생각 혹시 오. 있으신지? 어 제가 할 수 있어요? 어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제가 그 피디님께 제가 말씀드리면 돼요. 예. 너나 잘하세요. 괜히 오지랖 부렸네. 야 이렇게 당하네. 네. 아 어쨌든 뭐 제가 장난한 거고 너무 착한 분이에요. 우리 남자들에게 있어서 오나미 씨는 뭐 어떤 존재예요? 남이야. 그런 멘트. 야, 너 개콘 했을 때 박개그 안 해봤어? 야, 박개그를 뭐 이렇게 리얼로 치는 애가 있어? 야, 이거 재료가 PVC라고 적혀있는데. 아니, 개콘에서는 박개그 안 해요? 양세형은 100대를 때려도 안 아파. 어, 뭐야 이거. 아, 진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 마지막 최후 발언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사망토론은 쓰레기 코너가 아니네. 이상준이가 쓰레기네. 오, 네. 저한테 자꾸 쓰레기 개그를 한다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아까 저기 이보라 씨 어? 남자친구한테 옆에 여자친구야 더 웃기네 했을 때 여러분들 다 웃었죠? 오. 저는 공감대 개그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공감대 개그에서 다 웃었잖아. 어, 왜 그래? 공감대다? 나 공감대 개그 하는 사람이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투표해주세요. 자 오늘은 정말 두 코너 중에 어떤 코너가 더 쓰레기인지 결정이 나는 날입니다. 결과 공개해주세요.